많이 다릅니다. 일단 이렇게 선 지금 선생님 하신 것처럼 국물이 없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게 조림이야. 먹어봐. 국물 없고 문어를 딱 입에 넣어봐. 빨리고추랑 문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진짜 그냥 이 빨리 자체가 한 거야. 후루룩 살아 있어요. 살아 있어요. 살아있잖아. 이렇게 후루룩 한 거야. 해야 됩니다. 후루룩. 밥 반찬의 딱 제격입니다. 이거. 문어 약간 좀 더 꼬득꼬득한 치즈 같아. 치즈. 다르긴 다른 거 같아. 선생님, 근데 이거 먹으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.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버터 장조림밥 해먹거든요. 이렇게 밥이랑 장조림밥 버터 해갖고 여기다 버터 넣고 밥 볶아주고. 버터 넣고요? 그럼 버터 문어 장조림밥이에요? 여기 양념이 이렇게 붙어있잖아. 네. 또 젊은 친구들이 양념 좋아하니까. 네. 밥을 넣고? 근데 저 양념에 요것만 딱 비벼도 엄청 맛있겠는데요? 네, 그래, 이렇게 한 숟갈 먹어봐. 저기에 문어를 하나 올려서 아하. 시청자분들도 이거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, 맛있겠다. 네. 오, 뭐야, 버터냄새 나. 진짜 맛있겠다. 먹어야지. 냄새가 고소해, 고소해. 어머. 근데 문어가 너무 잘 됐어요. 쫄깃쫄깃함도 살아있고 부드러운 안쪽 생감도 같이 부드러워. 어려울 거 하나 없어. 이 버터의 고소함과 이 문어가 치즈 같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고. 맞아 맞아. 야. 뭔가 모르게 치즈 향이 나니까. 머리 말이 완전. 진짜 그냥. 정말 야, 부드러워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왜 이렇게 기웃거려요 여기서. 살찌겠어요 이거. 문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야겠어. 메뉴 해야 되겠어 이거.